지난 2월 18일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가 열렸다. 카드사 고객 정보를 빼돌린 박 씨와 정보를 넘겨받은 조 씨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런 일에 500만 건의 고객 정보를 불법 수집하여 조 씨에게 제공하고 어떤 대가를 받으셨습니까? 2012년 10월경에 한번 하고 2013년 6월에 하고 2013년 12월에 했는데 이걸 우발적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 씨는 구입한 7,800만 건 중 100만 건만 되팔았다고 했다. 이걸 갖다가 건당 23원에 약 100만 건을 팔았는데 그 외에 또 추가 팔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약 8천만 건 팔면 약 18억이란 돈인데 23억 계산하면 1년 동안 100만 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을 그걸 지금 국민이 믿겠습니까? 납득하겠습니까? 이거는 사고팔려고 했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출한 거에 대해서는 국민이 알았었는데 유출할 목적은 전혀 없었고요. 이들이 사고 팔았던 100만 건은 빼돌린 정보의 1%에 불과했다. 사상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KB국민카드와 롯데, NH농협카드 고객의 개인정보 1억여 건을 빼냈습니다.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금융당국은 추가 유통이나 2차 피해는 없다고 일관해왔다. 현재로서는 그러한 유통에 대한 것은 지금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차 유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 그 금감원장, 금융위원장님, 재경부, 기획재정부 장관님,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두 증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카드 3사 고객 정보에는 금융 정보도 포함돼 있어 유통시장에서 값어치가 상당한 만큼 2차 유출 가능성이 제기됐다. 고가의 보물을 어떤 수기로 획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고가의 보물을 곳간 한 군데만 두겠습니까? 분산해서 여러 군데 두겠지요. USB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말의 장난에 불과하다. IT 전문가의 제가 시각에서 보면은 다수의 카피를 생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여러 군데 배포했으며 또 우발적이라는 얘기는 성립이 안 됩니다. 전문가들은 유출된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높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그 정보가 이제 특히 충격적인 건 대출 이력 정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신용등급. 거기 워낙 몇 시까지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사실은 그 각 개인에 대해서 맞춤형 공격을 하면 스미싱이라는 일을 하면은 진짜 완벽하게 그 사람 통장까지 털 수 있을 만큼 보안카드 이런 정보까지 빼낼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정보들이기 때문에 그 굉장히 매력적인 정보죠. 다양한 항목이 유출된 만큼 개인정보가 새롭게 조합되면 상당히 위협적일 수 있다는 것.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금융사기 피해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너무나도 소상히 그 개인의 신상정보라든지 이 계좌 거래 정보를 알고 접근하기 때문에 쉽게 당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최근에 부쩍 늘고 그 피해자들의 주장은 2차적인 피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 씨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상담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아 바꿔드림 논이 있는데 한 4.5% 된다. 그래서 그런 걸 뭐 한번 신청해 보시겠느냐. 내가 알고 있는 거 이메일서부터 모든 하나하나 이제 다 밝히면서 우리은행하고 그 여기 국민은행하고 두 개를 내가 있는데 합해서 얼마 있는 것까지 알더라니까요 대충. 대출금이 한 1,200대니까. 고객님께서는 1,300을 더 받을 수 있는 제가 딱 알아보니까 1,320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상담사는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선 대출금이 한도에까지 차 있어야 가능하다 했다. 한 씨는 상담사가 불러준 국민은행 대표 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저금리 대출이 성사된다는 말을 믿고 1,300만 원을 송금했다. 그는 처음에 걸려온 상담사 전화번호가 실제 국민은행 콜센터와 같아 별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마우 되잖아요 이게. 네?
070번으로 전화가 온 적도 있었지만 보이스피싱으로 생각진 못했다고 한다. 왜 070이냐? 그러니까 저기 업무가 많아서 인터넷 전화도 쓴다. 상담할 때는 상담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씨는 12월 31일 조 씨 이름의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했고 연휴가 끝난 1월 3일에야 사기를 당한 걸 알게 됐다고 한다. 돈은 모두 인출된 뒤였다. 내 정보를 다 알고 있잖아요. 상사가 알았기 때문에 나도 그걸 좀 어느 정도 믿었고 저도 만만치 않은 사람인데 그거 당했겠냐 이거죠. 한 씨는 3사 카드사 중 두 곳에서 개인정보가 털렸다. 총 20여 항목이 유출. 사기꾼들이 알고 있던 카드 신용 한도 금액도 포함돼 있었다. 김 씨도 최근 당한 사기가 카드사 정보 유출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내한테 국민은행에 비싼 카드를 600만 원 쓰고 계시네요. 자기가 이제 국민은행 명동지점 주차장인데 그러니까 이제 단 조금의 의심도 안 해봤죠.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발단이 돼가지고 그 미끼에 걸려든 거죠. 이 카드로 받은 우리 와이프도 몰라요. 연이율 12.5%의 기존 대출금을 3.6% 저금리로 전환해준다는 말에 넘어가 1,030만 원을 송금했다. 그런데 김 씨가 입금한 계좌 번호 한 씨와 같은 조 씨 이름의 계좌였다. 조 앞으로 그날 내가 넌 그날 한 게 네 사람인데 1,100만 원짜리 젤창 하나 있고 그 다음에 1,300 내가 세 번째로 1,030만 원 그리고 네 번째 1,500만 원 같은 날 같은 계좌로 네 명이 입금한 금액은 총 4,930만 원. 통장의 주인이 범인일까? 지금 진술에 의하면은 뭐 통장하고 체크카드 보내주면은 이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그 지금 범행에 이용된 계좌 관련한 통장하고 체크카드를 보내주게 됐고요. 그게 사기에 이용이 된 거예요. 대학원생 하은 씨는 최근 등록금 대출 사기를 당해 인생의 고비를 맞았다고 한다. 채권자들과 막 재촉 전화 오고 협박 전화 오고 불법 주심하고 막 집에 심지어 집에까지 찾아서 부모님한테 협박하고 막 이랬을 때는 진짜 막 죽고 싶었죠. 대출 상담사는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선 신용 등급을 올려야 한다며 다섯 가지 명목으로 1,100여만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현대 저축은행 쪽으로 해서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쪽에서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하면서 농협 계좌랑 뭐 국민은행 계좌 뭐 제 번호를 쭉 부르면서 그들은 홈페이지도 만들어 놓고 114에 전화번호를 등록해 둘 정도로 치밀했다. 예, 그러면 신용적인 기준이 다 114로 등록됐다 않습니다.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114를 통해서 그 직통으로 연결을 해주셨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등록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당시 번호를 추적해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 전화번호의 명의자를 만날 수 있었다. 그는 대출 미끼에 속아 명의를 빌려줬다고 한다. 통장 있으면 법인 통장으로 인해서 대출이 가능하니까 어차피 저도 그때는 이제 돈도 필요했었고 잘 됐다 싶어서 그렇게 좀 만들어줬죠. 강 씨 이름으로 개통된 전화번호가 30개, 통장도 15개나 됐다. 시흥경찰서, 그 다음에 뭐 경남거창경찰서, 경주경찰서, 의왕, 경남사천. 경남사천. 몇 번 정도나 이렇게 출석 요구서가 날라왔나요? 한 50개는 넘게 봤을 것 같아요, 출석 요구서만. 명의를 도용당한 강 씨는 하루아침에 피의자 신세가 됐다. 어떤 거에 대한? 아무래도 제 이름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으니까. 나도 진짜 피해자고 억울하긴 한데. 어쩔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는. 등록금을 마련하려다 대출 사기를 당한 하은 씨는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 대학원도 자퇴해야 한다고 했다. 돈 갚는 게 먼저다 보니까 공부는 아무래도 포기를 하고 추후에 이제 변제 기간 끝나는 날짜가 제가 30살이 됐을 때 여름쯤에 끝나거든요. 그때 이제 가서 하는 방향으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아르바이트로 등록금을 마련하며 악착같이 해온 학업을 포기하게 만든 대출 사기. 어머니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고 했다. 애가 죽으려고까지 했대요. 그 소리 듣는 순간. 너무 무섭더라고.
나 개인 회생 했으니까 이제 저렇게 하지 말으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 그거를 그냥 둘 줄 아냐고 다 기각 시켜놓을 테니까 각오하고 있으라고. 이번 일로 공황장애까지 겪고 있는 하은 씨. 유출된 개인정보로 또 다른 피해를 입을까 여전히 두렵다 했다. 그 사기꾼들이 제 농협 통장 계좌번호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계좌번호에 대해서 제가 뭐 이렇게 뭐 거래한 내역이 없거든요. 없는데도 그 계좌번호 자체가 다 노출이 됐다라는 그 부분은 어떤 농협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노출이 돼서 그 사람들에게 넘어갔지 않았나. 이번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2차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자들은 제작진에게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가려줄 것을 신신당부했습니다. 어리석게 사기를 당했냐는 손가락질이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혹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범죄자가 방송을 보고 해코지하러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피해자들의 모든 정보를 손에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유출된 카드 3사의 신상 정보와 금융거래 정보를 잘 조합하면 어떤 금융사기도 가능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그만큼 금융거래 정보는 막강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카드 3사 정보 유출이 어디까지 확산되었을지 걱정스러운 건데요.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요? 금융권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수장과 장차관 등 고위급 인사들까지 모두 다 털렸습니다. 지난 1월 터진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카드 3사의 사고 당시 관련 임직원. 농협, 국민, 롯데카드 3사 경영진의 사과와 자진 사퇴가 이어졌지만 개인 신상 정보를 털린 고객들의 분노와 불안감은 어느 때보다 컸다. 지금 명절에 카드 중지하니까 카드 또 내려가야 돼. 다른 저기 백화점으로 가. 왜? 계속 써야 되잖아. 우리는 부정인데 안 써? 이전에 개인정보 유출 때와 달리 카드 번호, 결제 계좌 등 금융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유출된 것이 문제였다. 시벌시라든지 비밀번호가 따로 보관되어서 암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변조의 위험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두고 당초 금융당국과 검찰은 추가 유출된 흔적을 찾을 수 없다며 2차 피해 가능성도 적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통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바가무개가 이 조화무개하고 이미 오랫동안 지인이었었어요. 뭐를 지인이었냐면 A커뮤니케이션 회사라는 데에 사내 이사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조화무개는 A커뮤니케이션의 50%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예요. 개인정보를 빼낸 KCB 직원 박 씨와 정보를 넘겨받은 조 씨, 그리고 조 씨에게 정보를 구입한 대출 모집인 이 씨. 이 세 인물 중 박 씨와 조 씨가 한 인터넷 금융 광고 대행사의 사내 이사와 최대 주주로 밝혀진 것. 의도된 범행이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졌다. 커뮤니케이션이 그 대주주가 누구예요? 당연히 모릅니다. 몰라? 대주주가 누군지 모릅니다. 아니, 동업자에다가 사내이사인데 대주주가 누군지 조재 씨가 지분 50% 가진 대출 광고업체인지도 몰라요? 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런 관계를 보고 명예를 해준 건 아니고요. 그냥 명예가 필요한 거. 구체적으로 후배가 무슨 사업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개인정보를 유출했습니까? 광고 기획을 광고 기획을 하는데 개인 정보가 필요합니까? 왜 위조하십니까? 벌라고 저지른 범죄 때문에. 박 씨에게 카드사 고객 정보를 빼달라고 청탁했던 조 씨, 그는 왜 개인 정보가 필요했을까? 조 씨가 최대 주주이며 최근까지 근무했다는 금융 광고 대행사. 이곳에서 그가 담당했던 업무는 무엇이었을까? 책상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직원인가요? 근데 명함에는 A 팀장이라고 갖고 다니셨잖아요. 일단 뭐 이제 수사 중이고. 네.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저희 다 뭐 지금 특별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A업체 대주주인 조 씨가 실제로는 또 다른 대출 중개 업체를 운영했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A 대출 상담 대표님이 대출 계시고 나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또 누가 한 분이 친정 친구가 와가지고 그 회사가 또 하나가 들어왔거든요. 회사가 들어왔다고요? 네. 라는 회사가 하나가 또 들어왔어요. 아마 거기서 TM 그런 걸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월 매출은 어마어마한 뭐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라 뭐 100억대 뭐 매출을 일으키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100억대 매출을 일으키려면은 정상적인 영업으로 가능할까요? 힘들죠. 그러니까 그러한 곳들 자체는 이제 불법 DB라든지 불법 콜센터라든지 이런 걸 직접 운영을 많이 하죠. 제작진은 F업체와 같은 이름을 가진 회사 중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들을 찾고 그 회사와 관련한 정보들을 조회했지만 좀처럼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런데 등기부 90여 개를 열람한 끝에 한 업체의 임원 명단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다. F라든가 이런 이름의 회사를 들어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F. 아, 처음 들어보세요. 감사로 이름이 올라와 있는 A커뮤니케이션 장 대표도 조 씨가 운영한 F업체와 전혀 무관함을 서면으로 답해왔다. 조 씨가 2010년부터 운영했다는 F업체, 등기부에 등록된 주소지로 찾아가 봤다. 301호가 작년에 한국 F라는 회사 아니었어요? 이사한 지 오래됐어요. 아, 그래요? 언제쯤 이사 갔어요? 꽤 됐는데요. 집하려고 된것같은데조 씨의 예전 사무실을 수소문하다 만난 한 관리인은 그를 부자로 기억하고 있었다. 이거 왜 저렇게 타고 다니는 건가? 뭐 집에서 자꾸 회사를 자주 바뀌어. 혹시 돈도 잘 써요? 2007년부터 조 씨가 관여해온 것으로 거론되는 업체들. 모두 인터넷 광고 대행 혹은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들인데 모두 조 씨의 지인 혹은 가족 명이었다. 이는 그 회사에 관여 안 하셨어요? 네, 그냥 이름만 올려놓으셨던 것 같아요. 저도 한 번도 본 적은 없거든요. 씨가 대표님이셨죠? 대표는 아닌데 실질적인 대표이시긴 했죠. 대출 중개업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사실은 경찰이 아니고 세무사거든요. 세무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을 싹 다 뺏긴다는 걸 알아요. 시장에서 중개업체들이 그 세금을 많이 맞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가족 명의나 제3자 명의로 많이 숨겨놔요, 재산을. F라는 회사 이름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통대만. 어디 있는 회사인지 대표가 누군지 말하는 건 아니 그런 거는 중개업체 이런 데는 암암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더라도 절대 사무실이라든지 뭐 이런 그 사업체가 오픈화되지가 않아요. 시장에서 커뮤니티라는 회사를 들어보셨습니까? 커뮤니티인지 커뮤니케이션인지 그걸 정확히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커뮤니티로는 씨라는 사람이 수탁업체로 등록돼 있는데 제보자가 알려온 B업체 대출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이 회사의 대표는 조 씨의 매형이었다. 지난해 8월에 설립한 B업체는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을까? 계십니까? 사무실은 닫혀 있었다. 대표 자 사장님이 누구였어요? 두세 달 전에 사무실을 내놔야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무실이 들어오지 몇 달도 안 됐는데 사무실을 내놓냐고. 정부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됐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해 8월 입주해 올 1월 갑자기 영업을 중단했다는데 조 씨가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권으로 구속된 이후다. 대출해라고 문자 같은 거 오잖아요. 무슨 뭐 지원금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게 전화를 하면 역으로 전화하면 전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 전화는. 근데 여기도 전화가 안 돼요. 자기들이 알려준 전화는 전화가 안 돼. 그리고 갈 때 그동안 했던 문서나 이런 게 참 종이를 파쇄해서 파쇄하고 그러더라고요. 조 씨의 누나를 찾아가 봤다. 여보세요? 아, 예, 여기 조 씨죠? 아, 저희가 뭐 취재 때문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왔거든요. 마지막으로 들은 얘기가 카드깡 업자들을 만나러 다닌다는 TV를 팔려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카드깡 업자가 TV가 너무 좋아서 겁이 나서 안 샀다는 얘기까지는 제가 들었어요. 아, TV가 너무 좋더래요. 이걸 잘못 사면 자기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발을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 조모 씨가 이 100만 건을 그 이 씨한테만 넘긴 게 아니라 다른 쪽에 넘겼는지도 나는 그 수사를 확대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고리를 저는 끊을 수도 있고 전모를 밝혀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카드 3사 개인정보의 2차 유출에 대한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은 조 씨. 그리고 조 씨에게 개인정보를 구입한 대출 모집인 이 씨다. 이들로부터의 추가 유출은 없는 것일까? 2,300만 원이요? 그렇다면 103만 건을 갖고 2,300만 원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제 이사를 제공한 예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혼자만 가지고 계셨나요? 아니면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셔서 이사를 사용하셨나요? 혼자만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지난해 5월 조 씨로부터 2,300만 원을 주고 카드 3사 정보를 구입한 대출 모집인 이 씨. 그는 100만 건의 개인정보를 어디에 어떻게 활용했을까? 혹시 제3의 인물에게 유통시키진 않았을까? 이 회사의 실질적인 업무는 대출 중개가 아니고요. 통대환이라는 게 있어요. 기존 채무가 있는 걸 자기 돈을 갖고 일단 갚아주고 그렇게 해서 신용등급이 회복이 되면은 금융회사에서 바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저금리로. 저금리로 받아주는 조건으로 중간에 한 7에서 10% 정도 불법 수수료를 받았어요. 통대환 대출은 채무자의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줘 신용등급을 올린 뒤 낮은 금리로 기존 대출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받게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인데 대부업법에 저촉되는 불법 행위다. 통대환 같은 거는 1억을 했을 때 이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10%라고 한다면 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수익이죠. 그런 거 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인 정보가 많이 필요하겠죠. 카드사 자료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 씨가 불법 통대환 대출을 해온 것인지 사실 확인을 위해 그의 사무실을 찾았다. 계십니까? 휴대전화 번호도 바꾼 듯했다. 2013년 한 6월 그때까지는 일을 했었거든요. 불법적으로. 그때 6월에 이쪽 팀들이 전부 다 잠수를 탔어요. 그때 그 이유가 바로 수사가 시작된 시점하고 딱 맞물리더라고요. 이 씨는 대출 모집인으로 오래 활동하다 2010년 본격적으로 대출 중개업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그에게 개인정보는 익숙한 영업수단이었을지도 모른다. 대출 모집인이 개인 신용 정보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 이런 거로 정보를 개인 그 고객을 창출해서 자기들한테
대출을 의뢰한다는 걸 금융사도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금융사도 수익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암암리에 눈감아 주는 거죠. 김영태 의원은 대출 모집인들의 불법 정보 활용을 사실상 방치해온 금융회사에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하청을 주는지 금융회사가 대출 모집 법인에게 대출 모집 외주를 줄 때 그 대출이 불법된 방식이나 불법된 정보를 통해 수집된 게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책임을 금융회사한테 지우게 하는 겁니다. 그걸 만약에 확인하지 않았다 그러면 금융회사를 처벌하는 겁니다. 그 효과로는 이제 금융회사는 그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대출 모집법인이 불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상시 모니터링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이제 대출 모집 시장은 합법만 하는 이 대출 모집법인들만 살아남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1억 400만 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배후에는 대출 중개 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드 3사 정보가 어디까지 유포됐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겠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한 대출 모집인은 요즘엔 얼마를 대출해 줄 수 있냐가 아닌 금리를 얼마나 낮출 수 있냐가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기존 대출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법 개인정보 DB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대출 사기범이나 범죄자들이 공격하는 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개인정보 거래. 최근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로 DB 시장이 움츠러들긴 했지만 대출 등 각종 영업용 개인정보들이 여전히 거래되고 있다. 제작진이 접촉한 DB 브로커는 최근 유출된 개인정보도 가지고 있다 했다. 정보의 종류와 유출 시기에 따라 50원에서 500원까지 가격은 다양했다. 그가 샘플로 보내준 개인정보 DB에는 대출 기간과 대출 금액 정보도 있었다. 브로커가 보낸 정보는 모두 사실일까? PD수첩 제작진임을 밝히고 유출된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봤다. 핸드폰 번호가 5...신가요? 네. 핸드폰번호 뒷자리가 1... 작년 9월에 대출을 이게 받은 날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티은행에서 거래를 하신 거는 맞죠? 이들이 유통하는 DB는 개인의 실제 금융정보로 확인됐다. 대출 정보가 포함된 DB는 소위 고급 정보에 속한다고 했다. 가장 최근일까? 가장 이 고객 DB도 대출을 받은 거, 받은 고객인지 그거에 따라 가격이 또 천차만별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뭐 3원짜리도 있고 10원짜리도 있고 받겠다는 의사가 있는 사람의 DB는 3만 원만 이렇게 걸러주는 DB를 가지고 또 이제 대출 모집인들이나 뭐 불법 중개업자들이 이제 고객 대출 진행하시겠죠. 대출업자들은 조금 더 고급 정보를 필요로 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지금 대출을 필요로 하는 건지 아닌 건지 그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그 조금만 좀 더 가공을 하고 하면 어떠한 범죄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김대용 씨는 한 달여 전 1,300여만 원을 사기당했다. 뭐 해킹 사건 때문에 국민은행 명동 지점에 대출 상담사라고 뭐 저금리 전환대출 상품이 있어서 해당이 되는 분들한테 대출 상담사는 자신의 이름과 코드 번호를 알려주며 신분을 확인시켜 주었다고 한다. 뭐 제가 쓰는 신용카드에 뭐 할부금이라든지 일시불이 얼마를 썼는 그 정도까지 다 알고 있었으니까 솔직히 별로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3.5%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준다는 말에 1,300여만 원 카드론을 받아 입금한 김 씨. 눈물 나죠. 뭐. 말을 못하죠. 뭐. 1년 모아도 먹을 거 말까 한 돈이니까. 그런데 김 씨가 조회했던 상담사는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 대출 모집인이었다. 그분뿐만 아니라 공포에서도 한 번 저랑 직접 통화한 적도 한 번 있었거든요. 입금을 시키려던 순간에 저희 회사에 전화를 해서 제가 그런 건 사기니까 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멈춘 상태였어요. 김 씨도 이번 카드 3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였다. 이런 것이 가장 알짜배기 정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돈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정보는 마케팅을 넘어서 그런 수수를 챙긴다든지 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난달 27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이 검거됐다. 저금리 전환대출 사기로 두 달 동안 인출한 금액만 28억 원에 달했다. 이 사람이 인출책이고요. 지금 인출책이 지금 이제 콜센터 지시를 받고 지금 피해금을 인출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해줄 테니 이제 보증금 명목으로 얼마를 입금을 해라. 뭐 인지세 명목으로 얼마를 입금을 해라. 이런 식으로 금원을 조금씩 편취한. 사기단은 피해자들이 고금리 대출이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접근했다고 한다. 피해자들을 살펴보면은 기본적으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아마 이제 그런 사람들의 정보가 어떤 콜센터 쪽에 유출이 돼가지고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에는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빼낸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터넷 사이트 225개가 뚫렸고 1,70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이 개인정보에는 주민등록증 사본과 공인인증서 등 3만여 건들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해커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대출업자 등으로부터 사이트당 200여만 원을 받고 해킹해 개인정보를 넘겼다고 한다. 의사들이 모여있는 전문직 사이트와 중소 쇼핑몰, 그다음에 그 웹하드 이런 업체들이 주 대상이 되었습니다. 보안이 취약한 사이트나 의사, 한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개인정보를 노렸던 해커들.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의사 면허번호까지 유출됐다. 이렇듯 주민번호와 특정 정보가 함께 유출되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높아질 수 있다고 한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주민등록증을 만들고 그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핸드폰을 만들고 맞춤형 타겟 각종 범죄들을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정보를 조합해 신분증을 만들고 위조한 신분증으로 휴대폰을 불법 개통하는 수법이 성행,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 석 대가 개통돼 있었다는 강 씨. 그냥 단순한 한글 이름하고 주민번호, 이름의 한자도 다르고요. 사진도 달랐다. 위조된 신분증이란 것이 증명돼 두 대는 보상을 받았지만 한 대는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저기 온라인으로 산 거 그거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공인인증서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본인이 산 걸로 그렇게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강 씨 앞으로 청구된 한 달 사용 요금은 무려 233만 원. 통신사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중국의 핸드폰을 가지고 가서 전화를 받은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 로밍으로 그래서. 로밍 번호와 함께 발신 기록이 많은 060번호, 어떤 번호인지 확인해봤다. 경마 정보 서비스 삐 소리 후부터는 통화 시간에 관계없이 한 통화당 4,800원의 정보 이용료 무한대 별도로 부과됩니다. 일부 정보만 동일하게 위조된 신분증으로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한 걸까? 인천의 한 휴대폰 대리점. 최근 같은 수법에 당해 손해를 봤다고 한다. 이게 위조된 신분증입니다. 그 피해자랑 확인해 보니까 그 한문 이름이 틀리고요. 그다음에 주소, 발급 기간, 사진. 휴대폰 개통 시 확인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발급 일자만 동일했던 것. 기존에 이제 명의 도용이라고 하면 그 분실된 신분증 아니면 뭐 주운 신분증 그런 거로 해서 명의 도용이 터졌는데요. 이렇게 그 완전 판매로 명의도용 터진 거는 핸드폰 쪽에서는 처음입니다. 두 건이 터졌어요. 또. CCTV를 확인해보니 범인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 그는 똑같은 사진으로 10개의 신분증을 위조해 지금까지 총 10억 대를 개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라남도 광양에 사는 안 씨는 위조된 10개의 신분증 피해자 중 한 명. 다행히 불법 개통된 지 일주일 만에 알게 됐다고 한다. 이게 한 건이었으면 저도 스팸인 줄 알고 삭제했을 수도 있어서 근데 세 건 연속이어서 뭔가 하고 보게 된 거죠. 주민등록증 정보는 일부 달랐지만 계좌번호는 안 씨 것과 일치했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계좌번호가요? 예, 제 계좌입니다. 안 씨는 이번에 카드 3사 정보가 모두 털렸다. 그는 이번 피해로 끝나지 않고
제2, 제3 범죄에 노출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그러니까 제일 염려스러운 게 제명의로 뭐 저도 모르게 대출을 받는다든지 뭐 대포통장 만들어서 보이스피싱에 이용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까 봐. 박형우 씨도 자신의 명의로 휴대폰 넉 대가 개통된 사실을 요금이 청구된 뒤 알았다고 한다. 역시 위조된 신분증이 이용됐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금액이 연체가 됐으니까 이거 좀 빨리 좀 납부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맨 처음 알게 된 거죠. 누가 어떤 목적으로 휴대폰을 개통한 걸까? 대리점에서 피해본 금액도 한두 푼이 아니었다. 이쪽에서 핸드폰 두 대가 좀 개통이 돼서 네.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와서 개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뭐냐면은 예. 그거 같은데 다 이번에 한 40개 터진 거? 40개 터졌다고요? 저는 지금 40개예요. 지금 그러니까 돌아버리려고.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제 보는데 앞으로도 받을 게 몇 천이에요. 그걸 또 SK 해줘야 되는 거고 그 상황이에요. 신분증을 위조하고 휴대폰을 불법 개통한 범인은 대리점 전 직원이었다. 너 이거 어? 신분증 위조 내가 가서까지 다 받아놨어요. 네. 너 자기가 했다고 한 거. 저 개인정보를 샀다는 겁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인터넷에서 했대요. 인터넷에서 서류를 받아가지고. 네. 마음만 먹으면 손에 넣을 수 있는 개인정보. 다양하고 많은 신상정보가 유출될수록 범행은 계획적이고 교묘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누구든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전화번호랑 뭐 주민등록번호랑 내가 돈이 얼마만큼 뭐 대출할 수 있는 거랑 모든 걸 다 알고 상세히 알고 있으니까 너무 무섭죠. 정말 너무 무서워요. 모든 걸 막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이 정보를 갖고 또 똑같은 형태의 사기 수법이나 이런 걸로 두 번, 세 번 당한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또 피해가 또 발생하지 않을까. 지난 2월 27일 세계 카드사에서 동시에 정보가 유출된 100여 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는 앞으로 2차, 3차 공익소송을 진행할 예정. 금융회사 같이 큰 이제 대기업 집단이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를 좀 허술하게 관리했다는 것이 좀 밝혀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크게 뭐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카드 3사는 직접 피해가 아닌 정신적 보상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극적이다. 농협카드의 경우 일부 고객에 대한 피해 구제가 전체로 확대될 수 있음을 유의하라는 대응법이 공개되기도 했다.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법의 체계가 아니라서 충분히 검토해서 보상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은 요구를 드리게 되면 말씀드리는 권한이라면 하고 법적 절차에 보상을 결정되는 카드를 재발급하려고 해도 교통비라든지 시간적인 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이 실질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데 카드사에서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카드 재발행도 해주지 않는 그런 안일한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소송에 참여해가지고 소비자들의 권리를 찾겠다 이런 의지가 강력합니다. 유출됐다고 현재 금융소비자연맹에 소송을 위임한 피해자는 5천여 명. 소송 위임장, 정보유출 확인서와 함께 인지대 3천 원을 내면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변호사들이 직접 피해자들을 모집해 진행하는 집단 소송도 확산되고 있다. 윤웅종 변호사도 인터넷에 집단 소송 카페를 개설해 소송인들을 모으고 있다.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란 것은 자기 개인 정보가 유출된 데 대한 정신적인 손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에 제2차 피해가 발생해서 또 이제 그저 금전적 손해라든지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거기에 대한 뭐 이자료 성격의 금액으로 봅니다. 한 명당 50만 원 내외를 청구하는 이번 집단 소송의 결과가 주목된다. 미국은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기업이 적극적으로 화해에 나선다. 집단 소송 제도 등으로 인해 소홀히 했다가는 회사 문을 닫을 정도의 처벌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정보가 유출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우리나라와는 다르다. 일정 기간 동안 카드 수수료를 면제해 주거나 카드 수수료를 뭐
줄여주거나 하는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뭔가 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충분히 국민들한테 납득을 할 수 있는 태도를 보일 때 오히려 카드사의 신뢰도가 높아지고요. 더 많은 고객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좀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금융사가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해온 것도 개선해야 할 문제. 농협카드 이신영 사장님. 역시 농협카드가 전체 139개 제휴사 중 필수 제공업체하고 선택제공업체가 거의 동일하는데요. 방금 같은 건데. SBS 골프 채널 여기에도 이 필수 제공업체로 되어 있네요. 늙어 항목을 많이 해놓은 것은 약점에서 인쇄 과정에서 그려졌는데 또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도 개선해서 꼭 필요한 그 제휴업체만 필수로 하고 작년에 2013년에 약 25건이 넘는 이제 정보를 개회사 정보를 공유를 했고 그래서 지금 그 영업에 사용하는 건 실제로 한 1% 정도 되는데요. 앞으로 좀 더 엄격하게 고객 정보들을 1%밖에 안 돼서 문제가 없다. 그냥 최소화, 지금 상태에서 더 최소화하도록. 롯데카드가 개인정보를 공유한 제휴사는 300곳이 넘었다. 계열사, 제휴사와의 정보 공유는 애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만큼 제재가 필요하다. 지금은 이게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뭐 하여튼 쓰라고 그러면 이제 다 이제 쓰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해가지고 딱 필수 정보만 자기가 제공을 하면은 금융상품에 가입을 해서 금융회사가 쓸데없이 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는 거를 지금. 개인정보 유출 사고 때마다 기업은 책임 회피에 급급했고 금융당국은 묵인했다. 결국 최악의 개인정보 유출은 있을 수밖에 없는 사고였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다. 저들이 강연을 하면서 돌연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 회사가 정보를 유출시키면 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조직 전체에 확산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조직원들이 보안은 보안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되는 가치다. 이래야 조심을 하거든요. 중요한 문제는 그 개인 정보의 자기 결정권. 내가 어느 회사에는 그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것은 이제 개인의 정보 주권에 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 주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도 강력한 의지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농협, 국민, 롯데 카드 3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PD수첩의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 대신 서면으로 답해왔으나 모두 형식적인 답변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금전적 피해 발생 시 그리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상하겠다는 기존 입장만 전해왔습니다.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인 만큼 과거에 비해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움직임이 분주해 보입니다. 하지만 3월 3일 어제 발표하겠다던 정보 유출 종합대책은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시간이 더 주어진 만큼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늦은 밤까지 저희 PD 수첩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